저는 저한테 주어진 저 제목은요, 생명의 기원이었는데요.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이제부터 고백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전공이 뭐냐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냥 관찰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이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끊임없이 관찰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 중에 제일 신기한 동물인 인간도 제 관찰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기원은 이게 관찰 영역에 없습니다. 누가 그 옛날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유추해 볼수 있는 건데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오늘 뭐 강연은 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면서 저는 생명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기원 얘기를 조금은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설명은 이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다 창조해 주셨다. 그걸 그냥 믿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외계로부터 생명체가 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던 프랜시스 크릭 교수님이 말년에 뭐 여기에 뭐 엄청나게 심취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이 돼 갖고 뭐 여러 번 충돌도 있었고 뭐 지금도 끊임없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물질의 그 유입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적어도 10억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그 10억 년 동안에 어디선가 날아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게 답이면 너무 저 무책임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답이죠.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다면 생명은 어디에서, 언제, 처음으로 탄생했느냐를 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이고 나면 너무 과학자로서 별로 재미가 없어져서 오히려 이 답은 그렇게 저는 뭐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좀덜 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옛날 그 어떤 늪과 같은 이런 물이 있는 어떤 그런 저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건할 줄은 몰라도 자기랑 똑같이 생긴 물질을 복제해낼 줄 아는 이상한 화학 물질이 어쩌다가 우연히 탄생하게 되고 그것들이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연 선택에 영향을 받으면서 번져나가고 분화되고 하다가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생명 다양성을 만들어 낸 것일 것이다.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뭐든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에서는 과연 그게 DNA였을까? 아니면 RNA였을까를 놓고 한동안 말이 많다가 제가 뭐 지금 분석하기로는 RNA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RNA는 굉장히 저 안정적이지 못해서 처음에 그런 물질로 시작했을 리가 없다 해서 DNA 쪽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다가 지금은 어쩌면 더 융통성이 많았던 RNA가 오히려 처음에 더 등장한 거고 RNA로부터 DNA도 만들어지고 다시 복제하는 그 과정을 거쳐갔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뭐 대부분 아시는 대로 아마 지구는 46억 년 정도에서 탄생한 걸로 46억 년 전에 탄생한 걸로 보이는데 최초의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나타난 건 거의 그로부터 10억 년 후인 36억 년 전, 뭐 35억 년전그 정도 되고 이게 묘하게 지금 우리 계산에 의하면 10억 년 단위로 이렇게 뚝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20억 년이 흐른 다음에 최초의
가 탄생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발가벗고 혼자서 자기가 자기 복제를 하던 DNA든 RNA든 그런 물질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직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막이 만들어져서 그 막 속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작은 시스템을 만들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제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그게 이제 최초의 세포가 되고 그 세포들이 모이다 보니까 세포들 간에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해서 그들이 함께 생명현상을 영위하다 보니까 끝에는 우리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기능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결국은 이 모든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으로 탄생한 그 유전물질 할 줄 아는 짓이라고는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걸 복제하는 짓밖에 없는 이 친구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이 어떤 형태로 가야 가장 효율적이냐가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끔 농담을 좀 하는데요. 제가 DNA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본부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끔 농담을 하는데 어디를 이렇게 갔더니 DNA 사업본부라는 곳에 제가 잘못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니터들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모니터 밑에 보니까 이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인간 사업, 뭐 비둘기 사업, 뭐 옥수수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종마다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아 지금 뭐 번식도 잘 되고 뭐 잘 된다. 그 담당자는 뭐 좋아가지고 뭐 희희낙낙하는데 어떤 데는 가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북극곰 사업 하는데 아 요즘 이게 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숫자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뒤에 앉아갖고 그거 좀 실적 좀 올리란 말이야. 이제 막 이러고 하니까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그러더니 저쪽 어떤 선 드디어 끝났습니다. 멸종했습니다. 뭐 이래갖고 그 친구는 해고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거기서 인간 사업하는 친구가 요즘 뭐 굉장히 뻐개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바이러스 쪽 사업하는 쪽에서 뭐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 사업. 자꾸 그러지 마. 내 사업 자꾸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막 이래요. 근데 본부장이 이렇게 저 표정을 보니까 별로 영향을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총괄해서 전체 업적이 중요한 거지 인간 사업이 잘 되던가 뭐 바이러스 사업이 잘 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총량만 늘어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멸종을 해도 다른 쪽에서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전체만 늘어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그 화학물질, 자기 복제를 하던 그 화학물질이 사실은 지금도 안 죽은 거거든요. 지구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 화학물질의 일대기입니다.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은 그 화학물질의 그냥 일대기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 화학물질은 자기가 하는 사업의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저 유전물질을 복제하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 사업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다윈이 참 어떻게 보면 DNA의 존재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해안을 가졌을까. 다윈은 지금 현존하는 이런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그 옛날 하나로부터 왔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유추해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DNA 연구를 이렇게 해들어가 보면 다윈이 맞았다는 걸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참 저 간단한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그래서 from so simple a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간단한 거로부터 오늘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파노라마가 만들어졌다 이걸 한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분의 이제 위대함이 있는 건데요. 그 저 다윈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비둘기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는 저 행사할 때 날려보내는 비둘기 이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비둘기 동호인 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라스베가스 같은 데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저 품평회 합니다. 개 품평회에 저를 가랍니다. 정말 온갖 기기묘묘한 저게 비둘기야? 그런 것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비둘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치어리더 같이 생긴 비둘기도 있고 수염 달린 비둘기도 있고 이게 전부 같은 종입니다. 이 종으로부터 품종 개량을 해서 다 만드는 애는요. 근데 이건 그냥 일부고요. 무지무지 다양합니다. 다윈이 이걸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였냐면 아 인간이 개입하면 품종을 개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artificial selection이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선택이다. 인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구나. 이거는 이제 일단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윈이 그 전 세계를 돌면서 본 게 비슷한 종들이 가는 곳마다 다양한 형태로 쫙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를 설명하고 싶은데 인간이 개입하면 이건 분명히 가능한데 이걸 이제 일단 확인을 한 거고요. 자연계에는 인간과 같은 선택자가 없어도 자원을 놓고 하는 경쟁 때문에 우수한 형질을 가진 것들이 생존해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번식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선택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가축에서 벌어지는 인위 선택에서 인위자를 빼고 자연을 넣은 겁니다. 그럴 때 natural selection의 natural은 자연에서 벌어지는 선택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선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끔은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 숲속에 살고 있지 않아서 환경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진화를 멈췄다 이렇게 망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화의 속도가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후가 나한테 주는 영향보다는 나랑 매일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가 막힌 경쟁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진화 속도는 아마 점점 빨라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윈이 드디어 이거를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걸 이제 찾아냅니다. 다윈이 후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후커한테 뭐라 그러냐면 종이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난 이미 이제는 알았다. 1844년인데요. 이게 얼마나 짜릿하냐 하면 내가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생명체가 어쩌면 주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한번 연기를 하다가 가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명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달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잠시 만들어낸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DNA 복제 사업을 한동안 하다가 얘 뭐 이제 별로 쓸모없네. 그럼 죽여버리고 치워버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존재를 또 사업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식이고 이런 거죠. 생명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개체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성을 지니지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도 끊이지 않는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더더군다나 이거를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한번 다 놓고 본다.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이어온 걸 쫙 본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하나의 큰 대가족이에요. 지금은 나뉘어져 있지만 지금은 인간이라는 몸속에 제 DNA, 제 유전자들은 제 몸이라는 이 하나의 객체 속에 들어있지만 제 유전자 중에 어떤 건 은행나무와 옛날에 한 집안이었던 거고요. 구더기와 한 집안이었던 거고요.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결국은 한 집안에서 다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횡적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연속성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쓴 책 중에 Wonderful Life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생명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말 제목이 더 멋있는데 저 책에서 저 그 온갖 그 캠브리아기의 화석들을 쫙 분석하면서 장관이 책의 끝에 가서 참 재밌는 질문을 해요. 지구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어 놨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는다 그러면 마지막 장면에 인간이 등장할 확률이 무엇일까라고 묻고는 답합니다. 0이다. 인간이 등장할 확률은 0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 오늘날 지구에 등장한 건 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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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이 겹쳐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확률 계산하면 전부 곱해야 되잖아요. 전부 곱하다 보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 어쩌다가 탄생한 존재지 인간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 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명은 우연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구의 생명의 현상이라는 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들의 그 집합이라고 볼까 그런 겁니다. 이 역시 우리를 굉장히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이 끝내 제일 마지막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태어나고 호모 속에 있던 그 모든 종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생물학자들이 자연계의 저 생물종을 연구하면 그 생물종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른바 이명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호모가 속명이고요. 사피엔스가 종명인데 호모가 마치 성과 같은 거고요. 제 이름이 최재천인데 최씨 집안에 많잖아요. 그중에 제가 재천인데 그러니까 호모 속에 사피엔스가 있는 건데 웬만한 다른 속에 가보면 종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파리가 머스카 도메스틱한데요. 머스카라는 속 안에 들어가면 수백 종이 있습니다. 근데 호모 속에만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배타적인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놈이 근처에 얼쩡거리는 꼬락서니를 못 봐준 동물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도 아마 철저하게 그 없애는 작업을 아마 호모 사피엔스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참 잔인한 동물이란 뜻인데 그렇게 다 없애놓고는 혼자 남아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명한 인간이다. 이렇게 사피엔스가 영어로 wise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제 더 붙일 이름이 없는지 스스로 현명하다라고 했는데 저 과연 우리가 진짜로 현명한지는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머리는 좋은데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는 자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일 거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우리가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저 고맙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자가 됐다는 건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탐구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